중국어 하루 세 마디 중국어 하세. 加油. 大家好,我是严老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쌤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불금입니다. 여러분들 불금 즐겁게 보내세요. 프라이데이 콰일러. 자, 오늘은요, 아주 짧고 쉬운 표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리리언이 중국어, 여러분들 아시죠? 리리언이 중국어 이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리리언이 중국어에서 요즘 공부하고 있는 리리언이의 드라마 중국어 리드중에서 다루고 있는 그 드라마에서 뽑은 내용들입니다. 정말 쉬운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드중도 열심히 보면서 쉐도잉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오늘 내용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먼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가시죠. 좋아요. 好的. 오늘 첫 번째 표현은 약속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질문할 때 너 약속 있니? 그러면은요, 끝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왜런라. 그리고 약속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왜런라. 끝을 내려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글자는 딱 세 글자입니다. 위에 약속하다, 人, 사람, 그 다음에 러, 위에人라. 그러면 약속 있니? 라고 하니까 대답으로 위에人라. 간단합니다. 위에人라. 나 약속 있니? 누구 만나기로 했니? 위에人라. 응, 누구 만나기로 했어. 진짜 쉽죠? 자, 들어보세요. 위에人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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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간단하죠? 네. 위에人라. 그리고요, 두 번째 표현은 넌 누굴 닮았니? 보통 엄마 아빠가 자기 자녀들에게 종종 할 수 있는 말이죠. 넌 누구 닮았니? 누구 닮아서 이래야 할 때 동사로 수이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딸한테 하는 말이에요. 넌 도대체 누굴 닮았니? 라고 할 때 수이러쉐야 수이러쉐야 수이러쉐야. 수이라는 게 닮다란 뜻이에요. 수일러 쉐이, 누구를. 그래서 누구를 닮았니 라고 하면 수일러 쉐이야. 진짜 간단한 거죠. 수일러 쉐이야. 자, 들어보세요. 수일러 쉐이야. 수일러 쉐이야. 수일러 쉐이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표현입니다. 딸이 토크쇼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딸이 이제 가출을 합니다. 가출. 리자 추저우. 집을 떠나서 나왔어요. 리자 추저우 했는데 아빠가 걱정되니까 계속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 라는 표현으로 니 비에 끈져와. 니 비에 끈져와. 니 비에 끈져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야, 니 비에 끈져와. 니 비에 비에 하지 마세요. 끈져. 누구누구를 따르다. 이거죠. 비에 끈져와. 날 따라오지 마세요. 이렇게 간단한 거죠. 니 비에 끈져와. 따라오지 마. 아야, 니 비에 끈져와. 아야, 니 비에 끈져와. 아야, 니 비에 끈져와.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点赞.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중국어로 세 마디 같이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에 주중에 못 봤던 내용들 복습 잘 하시고요. 이미 보셨어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다 외워보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조모 콰일러 중국어 하세. 很好，非常感谢，加油。